안녕하십니까 통 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오대 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대 제국 책. 174쪽에서 179쪽의 내용입니다. 아수르와 남유다와 애굽을 비롯해 고대 근동을 모두 손아귀에 넣은 무서운 제국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다 되어가면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문을 연 느부간의 쌀은 43년에 걸친 통치를 통해 군사적으로 무서운 힘을 발휘했고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느부가네살이 죽자 바벨론도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가네살의 아들 마루둑이 2년간 다스렸고 마루둑을 살해한 마루둑의 매부 네리글리살과 네리글리살의 아들 라바시 마루둑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느부가네살의 집안이 아닌 나보니두수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나보니두수는 하란 출신 귀족의 아들로 느부갓네살 이후 가장 유능한 통치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과 그의 집안 그리고 바벨론 백성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반해 나보니두스는 신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때에 마르둑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집안과 바벨론 사람들이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보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고레스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런 와중에 벨사살 왕이 귀족 천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술잔으로 사용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명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사용되었던 그릇으로 술잔을 삼고 그들의 온갖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붙인 너브가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칠 만큼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협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놀라 소리 지르며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 박사들을 다 불러 벽에 쓰인 글자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맞추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나라의 서열 3위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벽에 쓰인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그러자 왕의 부인이 다니엘을 기억해 냅니다. 느부갓네살 때에도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석을 맞췄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누부간네쌀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불려온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말하고 해석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필사살의 나라가 끝났다는 해석을 해 주었음에도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왕의 옷을 입히고 조소를 내려 나라에 서열 3위 자리를 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은 페르아에게 망합니다. 다니엘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당시 벨사살은 이미 바벨론 국민들에게 부적당한 통치자로 낙인이 찍혔을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침략해 오면서 티그리스 강의 오피스에서 이미 승기를 잡고 바벨론 송으로 전투도 없이 무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백성은 벨사살을 미워하고 오히려 고레스에게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 경영 키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생각은 곰곰이 따져보면 정말 무서운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노동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며 집중하셨던 것이 율법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들의 제국을 위해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교육은 100년 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제국의 정책으로 세운 바벨론은 오히려 제국들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인 70년 만에 제국의 깃발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교육 대표 선수가 바로 다니엘이지요. 바벨론의 느부가레살은 다니엘을 자기 계획대로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충성스러운 식민 신화로 만들어 유대민족 등 세계 모든 민족을 그들의 제국 깃발 아래 영원히 두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느부가레살의 꿈을 통해 아수르 제국의 끝을 본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끝이 어떠할지를 알게 하시고 이어질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작과 끝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제국들을 예언함으로 행정가인 다니엘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세계 경영은 어떤 목적을 가진 세력의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목적성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제국과 구약 일곱 권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